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암살을 다뤘다고 해서 미국 내에서 논란이 된 영화 인터뷰. 현지 시각으로 성탄절에 극장과 인터넷을 통해 공개됐습니다. 테러 위협에도 불구하고 제작사인 소니 픽처스가 결국 전면 공개라는 카드를 선택한 것인데 아직까지 다행스럽게도 특별한 테러 징후들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영화가 공개된 뒤 미국 현지 분위기는 어떤지 들어보겠습니다. 미국 LA에 있는 유나리 통신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일단 영화가 공개됐는데요. 영화 보셨습니까? 네, 저도 운 좋게 봤습니다. 예. 일단 영화 내용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막상 영화가 공개되니까 그 어떤 내용들이 있었습니까? 네. 일단 그동안 접할 수 없었던 북한의 모습이라든지 아니면 김정은의 생활상이라든지 예. 여러 가지 비춰주지 않았던 모습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화제가 되고 있더라고요. 예. 그러면 네. 김정은을 어떻게 묘사한 건가요? 딱 잘라서 표현을 하면 사실 그가 실제로는 많이 어설프고 자기 그런 미국말로는 템포라고 하죠. 자기 그 화를 잘 억누르지 못하는 그런 어린 김정은의 모습이 영화 속에 그대로 반영이 되어 있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김정은이 실제로는 이제 자기의 여성성이 있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죠. 김일성이나 아버지인 김정일이 예. 그 김정은의 여성성을 많이 비난을 하고 그걸 고쳐야 된다고 얘기했다는 거에 대해서 컴플렉스가 있는 것처럼 그려져요. 예. 그래서 그 컴플렉스 때문에 이제 더 김정은이 폭력적이 되고 더 극악무도해지고 좀 이성을 잃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그려지더라고요. 예. 그리고 또 외국 문화를 좋아하는 모습, 이를테면 뭐 농구도 나오고 그렇다는데요. 어떤 장면이 예. 있었습니까? 김정은이 그 미국의 가수죠. 케이티 페리 노래를 굉장히 좋아하는 걸로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자기 아내도 본인이 케이티 페리 노래를 즐겨 듣는 걸 싫어하고 아버지도 팝을 즐겨 듣는 걸 싫어해서 본인이 숨어서 그 탱크 안에서 듣는다고 나와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도 나왔었고 그 데니스 로드맨이랑 친하다는 건 워낙 많이 알려져 있으니까 예. NBA를 평소에 워낙 즐겨보다 보니까 자기 그러니까 부하들을 놓고 그 주인공이 이렇게 농구하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미국 문화를 얼마나 동경을 하고 자기가 실제로는 그런 문화를 얼마나 좋아하는지를 표현하는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네, 뭐 실제로 뭐 김정은의 실제 모습이 어떨 것이다라는 뭐 그러한 영화적인 상상도 있었을 것 같은데 영화를 본 다음에 네. 그 미국인들의 반응은 대체로 어떻습니까? 조금 반으로 나눠졌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예.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제 북한이라는 나라가 실제로 저렇게 어렵게 사는 주민들을 김정은이 등한시하고 전쟁이나 핵무기에만 집중을 하는 그런 모습을 비판하는 분들이 계시고요. 또 예. 반면으로는 그냥 이건 그냥 뻔한 미국식 코미디 영화다. 왜 이것 때문에 이렇게 논란이 됐던 거지? 이게 뭐 미국식 표현으로는 It's not a big deal이다. 이건 큰일이 아니다. 이렇게 반응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예. 뭐 미국인들 반응 그렇고 또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 그러니까 우리 교포들은 네. 또 어떤 반응 보이세요? 교포분들은 사실 보면서 좀 씁쓸해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이제 어쨌든 북한이란 나라가 하나 한민족이고 또 떼어낼 수가 없는 그런 관계에 있는데 예. 이제 그런 나라가 굉장히 문화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조직적으로나 굉장히 안 좋게 부정적으로 그려지다 보니까 예. 보는 내내 조금 기분이 안 좋다는 분들도 계셨고 또 여기 나오는 렌달 박이라든지 다이애나 방이라는 그런 여기 한인 2세 배우분들이 김정은 역할을 하고 또 그 북한에서 일을 하는 여공작원 역할을 했는데 예. 그분들이 한국말을 정확히 구현하지 못하시다 보니까 예. 그런 부분이 좀 한국 사람으로서 들을 때는 불편하다고 말씀하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예, 뭐 또 한국어 발음 자체가 좀 현실과 좀 동떨어져 있다. 문법도 안 맞다. 뭐 이런 지적도 많이 하시더군요. 네네. 예. 네네. 문장이라는 게 주어 서술어가 정확히 맞아야 되는데, 이제 영어를, 명작된 그 시나리오를 그냥 한국어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앞뒤가 안 맞는 걸 그대로 읽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제 이게 영화 공개가 이제 극장과 인터넷을 통해서 공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극장에서도 많이들 보고 뭐 일부 극장은 매진됐다 이런 소식도 있었는데, 실제로 그랬습니까? 네. 오늘이죠. 여기는 지금 크리스마스인데 크리스마스 당일에 예. 약 300개의 상영관이 지금 개봉을 한 상태인데요. 예. 실제로 크리스마스 시즌이라고 할 수 있는 이번 주말까지는
거의 표가 매진인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아, 주말까지요? 제가 네, 주말 내내 거의 매진이고 예. 지금 제가 아시는 분들도 여기 LA 인근의 웨스트우드에 있는 극장에서 개봉을 한다고 해서 찾아갔는데 표를 구할 수 없고 계속 사람들이 줄을 서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예. 뭐 개봉 전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가지고 오히려 홍보 효과가 극대화된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번에 논란을 통해서 굉장히 노이즈 마케팅을 하게 된 거고 예. 이번 논란을 통해서 미국인들 사이에서는 네, 이른바 애국 관람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그 예. 막 저항 정신들이 워낙 그 많으시니까 미국 분들이 예. 다 보러 나가시고 또 집에서 일부러 찾아보시고 그런 분들이 많다고 들었어요. 네, 오히려 그 북한 쪽의 반응이 미국 내 관심을 오히려 불러일으켰던 그런 상황이네요. 네, 네. 그러니까 오바마 대통령뿐만이 아니고 뭐 조지 클루니나 쇼팽 같은 할리우드 배우들도 그렇고 또 다들 이 영화가 개봉이 취소된 거에 대해서 굉장히 화가 많이 났었고 개봉이 되어야 한다고 얘기를 하고 또 애국심을 고취시키는 그런 발언들을 많이 하셨어요. 우리가 이 영화를 봐야 한다라는 예.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 영화가 오히려 그런 쪽에 특혜를 굉장히 많이 받죠. 예. 뭐 종래 이제 북한에 대한 이미지, 뭐 악의 축이다 뭐 이런 이미지가 있었는데요. 영화가 개봉된 이후에 네. 북한에 대한 미국인들의 생각 어떻게 좀 바뀔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과거에는 북한에 대한 이미지가 사실 거의 없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냥 테러 국가, 뭐 우리한테 위협을 줄 수 있는 국가, 뭐 공산주의 국가 그런 것뿐이었어요. 그런데 예. 이번 영화를 통해서는 좀 비하하고 조롱하는 듯한 그런 뉘앙스가 많이 담겨져 있다 보니까 미국민들도 이 영화를 보신 분들은 북한 뭐 별거 아니지 저런 지도자가 있는 나라가 뭐 어떻게 하겠어 이런 식의 인식이 굉장히 많아졌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어떤 북한에 대해서 실제적인 이미지를 좀 더 가질 수 있게 됐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초반에는 굉장히 개봉 효과 때문에 그런지 굉장히 또 매진 사례도 이어지고 있는데 영화에 대한 관심 언제까지 네. 지속될 거라고 보세요? 일단 지금 영화에 대한 리뷰가 그렇게 좋지는 않아서 예. 이 관심이 언제까지 뭐 이렇게 길게 다른 뭐 블록버스터 영화들처럼 길게 갈 것 같지는 않지만요. 예. 지금 일단 미국민들이 이 영화를 꼭 봐야 한다. 그게 우리가 미국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다라고 믿고 계신 분들이 많아서 예. 일단은 연말 연초까지는 영화 인기가 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미국 LA의 통신원 윤아리 씨였습니다.